예배음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구약의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제사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부자가 더 있죠.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왜 희생제사라고 그럴까요? 자기 그거 들었는데 맞게 시대에 있어서 양이나 소는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이 죽어야 돼.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건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희생합니까? 제일 먼저 시간을 희생하죠. 화이트는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러 가는 자들은 최선의 찬양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연습 없이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위해서 자기 희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에 희생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거울을 많이 보죠. 자기 모습을 많이 가꾸잖아요. 그죠? 그것도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예배 음악 속에서 십자가 정신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그 찬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와 음악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시라고 하는 건 오늘 뭐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데 시하고 음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음악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시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뭐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음악에서는 음악을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찬양에서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음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음악에는요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음악에는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 실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무슨 과목도 가르쳤는가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성경도 가르쳤어요. 중1 성경을 가르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성경 편명을 외우라 그래요. 요즘은 파워포인트에서 성경책을 다 띄워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성경 뭐 몇 장 몇 절 그럼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편명 순서를 모르면 안 돼요. 계시록 그런데 창세기부터 뒤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다 읽어도 못 찾아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한 명씩 시켜요. 제가 이제 나와서 한 명씩 하라 그래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하다가 꼬이면 땡 다시 제가 거의 아주 마귀 짓을 했어요. 한 해가 한 세 번쯤 땡 하고 나니까 뭐라 하면 선생님 노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니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음악은 빨리 외워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악의 실용성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 교화성입니다. 교화성은 뭔가 하면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가사를 계속 부르다 보면 그냥 하나님 그러면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사랑하고 이게 딱 이꼴로 되는 겁니다. 이게 교화성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화성은 잘못 활용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학교 합창단이 좀 잘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아침에 불렀어요.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도교육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기사가 자꾸 룸빌러로 저를 흐끔흐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 두 번째 손님입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손님이 어떤 애들이었는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 둘을 태웠답니다. 하나는 생김새가 남자애 같고 하나는 여자애 같은 그런 여자애 둘을 태웠답니다. 둘이 들어와서 싸우는데 자기는 이제 첫 손님하고는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참았답니다.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A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이 B라는 여자애, 남자같이 생긴 여자애가 그 애는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C라는 애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못 들었다. 그럼 그래도 그렇지 여관에 같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럼 오늘 나온 데는 여관이 아니고 니네 집이냐 뭐 이래가면 싸우더래요. 꼭 참다 참다 이제 이분이 참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땅 내릴 때 뭐라니 보안이 학생들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지 뭐 남자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느냐. 얘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하고 우리는 하늘 세대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누가 하늘일까요? 뭐 내가 이렇게 뭐 니들이 좀 이렇지 않겠나. 그건 아저씨 세대는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아닙니다. 아저씨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어요? 못 세지. 그것처럼 우리를 몰라요 아저씨는. 그래서 아저씨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뭐래 열일곱 순정이 어쩌고 하는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도 돼요. 그리고 하도 열받았고 야 도대체 너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다. 타라! 내 너 학교 좀 가보겠다. 네! 그래도 이 둘이 딱 타더래. 하 이거 데리고 그 학교가 뭐해. 야 내려라 나 집에가 발 닦고 잘난다. 그러니까 거 봐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땅이고 우리가 학교. 그리 열받아서 집에 가다가 날 태웠다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행과 가사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걸 교화성이라고. 나쁘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좋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악용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바르게 사용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귀한 주제로 돌리고 영혼의 영감을 불어넣어 그것을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167페이지 그럼 봅시다. 음악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음악이 무엇입니까? 음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김선엽 형제. 음악은 음과 의미를 가지고 시간적인.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소리를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다. 이렇게. 소리를 재료로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모든 소리를 재료로 해서 뭘 하느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통해서 합니다. 미술은 공간이죠. 근데 음악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높은 음, 낮은 음, 큰 음, 작은 음 이게 다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불러봐요. 저요? 기쁘다고. 네. 좀 시시하게 오시네. 좀 시시하게 오셔야지. 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보면 선율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럼 뭐 진짜 뭐 누가 막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다 준비하여라. 어떻게 됩니까? 오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 보려니까 위를 쳐다봐야 되잖아. 다 준비하여라. 쳐다보면 예수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사를 만들 때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되죠.
동하고 해하고 동은 뭐예요? 방향이죠. 동서남북 방향입니다. 해는 뭐예요? 바다예요. 지금 이 노래가 굉장히 논란이 돼요. 왜 논란이 되냐면 동해 해가 약박일 때 약박이 동 강박보다 음가가 길어요. 동은 사분음표고 이건 점사분음표거든. 그러니까 꼭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못 갖춘 마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해 물과 이래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안익태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은 의미가 없어. 뭐가 더 의미가 있었냐면 바다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게 동해의 그 넘실거리는 바다. 그래서 거기에도 강조를 주는 거예요. 동해 물과. 근데 대한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야. 그래서 꼭대기에 얹어 놓습니다. 대한 사람 하느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 가사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고심했어요. 안 돼서 1년 걸렸답니다. 선율 하나 만 하대용 씨가 김소월의 나보기가 역겨워 진달래를 갖고 작곡을 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다시 들어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뭐 하는 것 같아요? 토하는 것 같지 않아요? 토하는 것 같죠? 역겨우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토해놓잖아요.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어때요? 가사하고 막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들으면 어때요? 그냥 쭉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악을 통해 표현된 거예요. 특별히 선율을 통해 표현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조성, 조성도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원래 지난 찬미가에는 다장조로 되어 있었어요. 다장조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보세요. 그냥 색깔만 들어보세요. 다장조는 어떠냐면 이 악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소리가 좀 어둡고 부드럽네요. 피아노로 치면 맑은 소리가 나죠. 다장조. 다장조는 좀 교과서적입니다. 그래서 교과로 하면 딱 좋아요. 교과. 다장조 딱 하면 딱 맞아요. 학교 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아주 밝고 깨끗하고 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는 B플랫으로 나옵니다. 플랫 두 개. 자, 똑같은 곡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B플랫으로 하면 어떤가? 이거하고 어때요? 요즘 음색이 조금 다르네요. 굉장히 밝죠? 근데 플랫 두 개가 되면 밤의 느낌이 납니다. 이 조성을 만들 때 플랫을 한 개,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플랫이 붙어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색깔이 어두워지면 따뜻해지면서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샵은 붙으면 붙을수록 밝아지면서 딱딱해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곡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찬미가에서의 다장조의 고요한 밤은 고요한 밤이 아니었죠. 사실 그때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치기 쉽게 하느라고 그냥 다장조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플랫 두 개가 훨씬 더 밤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곡의 색깔을 만드는데 무엇이 쓰여지는가 하면 조성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자는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곡에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 색깔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조성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찬미가는 조성을 다 파괴시켜놨어요. 부르기 편하게 그냥 음을 다 낮춰놨죠. 원 작곡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조성이에요. 부르기 편한 곡이죠. 그러나 원래 작곡자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선율도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조성도 표현한다면 리듬은 어떨까요? 리듬도 그래요. 자, 삼박자 노래 불러봅시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전능왕 오셔서 크게 불러보세요. 다시 시작.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느낌이 근엄하고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미국 국가가 삼박자 노래.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 미국의 그 광활한 대륙을 삼박자로 표현합니다. 그럼 2박자나 4박자는 어떨까요? 2박자나 4박자는 바닥 잘못하면 경박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전혀 아니죠. 잘못하면 3박자는 좀 빨리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카톨릭에서 처음엔 3박자 노래만 부르겠답니다. 백성들에게. 근데 3박자 노래 재미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가보니까 그쪽 사람들 2박자 4박자 노래 부르거든. 재밌거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6박자입니다. 6박자 노래는 천천히 부르면 3박자가 되죠. 찬미 찬미 복주신 구세주의 3박자예요. 빨리 하면요. 찬미 찬미 복주신 구세주의 2박자 되죠. 그래서 신부님 없을 때는 빨리 신부님 있으면 천천히 그랬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전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2박자와 3박자, 4박자, 6박자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곡의 분위기를 뭘로도 얘기한다. 리듬으로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화음. 화음 중요하죠. 자, 봅시다. 장조의 화음. 밝아요. 단조. 침울해집니다. 자, 봅시다. 깊은 산소 공달샘. 토끼가 아주 발랄하게 뛰어다니죠. 이걸 단조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죠? 나의 살던 고향은도 단조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울해지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가사를 어떻게 불렀는가? 나의 살던 고향은 인천교도소. 꽁보리밥에 된장국이 그립습니다. 저도 그거 알아. 예. 완전히 그런 노래예요. 그죠? 장조와 단조는 마치 뭐와 같은가? 냉탕과 온탕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서 시험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보세요. 그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피부에 갑자기 짜릿함이 생깁니다. 미술로 얘기하면 보색 대비. 녹색과 빨간색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만나는 선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죠. 자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조의 화음과 단조의 화음을 어떻게 섞어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음악이 자극적인 음악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조와 단조의 화음을 섞어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부환 스님이 작곡한 그 예수님에 대한 곡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신 얘기 있어요. 또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장조로 가다가 단조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쓰러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화음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그 가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쓸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극을 위해서 쓸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리듬하고 음악에 있어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리듬하고 화음이에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강남 스타일, 거긴 숭구리 당당이라는 리듬이 들어간답니다. 그게 몇백 번이 반복이 된답니다. 리듬의 반복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뇌를 마취시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커플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하냐면 키스해 키스해 계속 그래요. 이 리듬이에요. 그죠? 키스해 키스해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해요. 평소에 합니까 안 합니까? 야, 너 둘이 사귄다며 해봐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딱이 맞죠. 근데 리듬을 주면 해요. 제가 삼립대학에 왔을 때 그때 무조건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지방에서 편입원 애가 있었어요. 걔는 믿음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걔가 뭘 하냐면 와서 보니까 그때는 교인 자녀 비율이 높았어요. 음악과에 여자애 몇을 가서 옆구리를 찔러봤는데 반응이 없네. 반응은 있긴 있는데 좀 째려보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힘이 센 거예요. 가서 여학생 몇 번 찔러보고 사회대학에서는 찔러면 바로 막 뭐가 왔는데 그게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야, 저 애들 그때는 클럽이라고 안 하고 고고장이라고 했어요. 고고장 데려가서 맥주 한 잔만 먹여놓으면 착착 와서 애낀다. 술 먹는 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시면 아무 남자한테 나가서 착착 애깁니까? 애길 것 같아요? 안 애길 것 같아요? 안 먹어봐서 몰라. 먹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안긴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믿음이에요. 거기 가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트 드럼이 계속 믿음을 반복합니다. 퉁퉁타, 퉁퉁타, 퉁퉁타타, 퉁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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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타타, 퉁퉁타. 계속 가면 심장이 팡팡팡팡 거기에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박수가 빨라지게 되면 뇌의 작용이 시도됩니다. 이성에 대한 뇌가 마비됩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들은 요즘 다 어떻게 합니까? CCM 부를 때 교회 안에 세트 드럼 놓고 써요. 우리 재림교회도 지금 몇 교회가 그걸 갖다 놨다고 얘기하는데 재림교회들은 그거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MR인가 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 반주 세트 드럼 다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음악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가사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기별, 복음이 새겨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CCM 곡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곡들이 유행이 몇 달 가던가요? 평균적으로. 안 불러봐서 몰라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두 달 가냐 했죠? 두 달도 길대요. 요즘 아이들, 제가 그 전에 시조사에서 이제 그 복음성가집을 오래전에 내겠다 그러길래 내지 말라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왜 올리지 말라 그랬느냐? 첫째, 우리 재림교회의 음악 원칙대로 만든 복음성가집은 청년들이 사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놨자 안 팔린다. 두 번째, 요즘 애들은 전부 뭐 들고 노래 부르냐면 교회에서 이거 들고 불러요. 여기 악보 다 뜨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소개되면
그거 악보 그냥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보고 부르다가 말고 부르다가 말고 하는데 두 달을 넘기지 못해요. 그런 곡들이. 그러니 생각해봅시다. 새로 작곡된 곡으로 편집을 해서 만들면 한 6개월 걸리는데 그 곡이 출판될 때에는 뭐가 끝났을까요? 유엔이 끝났어요. 그 중에 몇 곡만 살아남죠. 자, 제가 아까도 잠깐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 차이가 뭡니까?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나쁜 것들은 전부 반응이 빠릅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지치고 또 다른 자극을 요구합니다. 더 센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약과 같아요. 처음에는 깨끗만 줘도 반응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듬뿍듬뿍 먹어야 되죠. 위험한 거예요. 이 마약성 그 뭐라 그럽니까? 수면제 있죠. 마약성 수면제. 제 아는 후배가 그 만난 지 오래돼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계속 간병을 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서 잠을 못 주무시니까 뭘 드셨는가 하면 마약성 진통제 먹은 거야. 수면제를 드신 거예요. 이걸 먹으면 진짜 잠이 올까 싶어서 얘도 먹어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알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한 달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 애는 이 수면제를 그 당시에는 의사 처방 없이 샀거든요. 원기소통이라고 옛날에 원기소라고 이런 통이 있었어요. 그런 이만한 페트병 같은 데로다 하나씩 사다 놓고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30알에서 40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40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불러요? 예수님이 깨우시기 전까지는 계속 자지요? 근데 안 깨우시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우린 30알, 40알 먹고 죽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자극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인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성을 지배하는 뇌와 감성을 지배하는 뇌가 따로 있어요.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자, 둘이 대판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확 채야죠. 감성의 뇌 활동이 강하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이성적이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재미없어요. 그죠?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나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음악치료의 원래 음악치료는 기본적인 원래 음악치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만성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 그러면 처방을 내립니다.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1악장을 들려줘라. 그러면 전원교향곡 1악장을 들을 때 감성의 뇌가 막 활발한 사람은 그 음악이 들려오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 어느 순간 그 음악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멜로디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뇌 안에서 감성의 뇌와 이성의 뇌의 활동이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병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성과 감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감상할 때, 클래식을 들을 때와 경음악을 들을 때 이퀄라이저 조정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로 하면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듣는다 그러면 V자로 합니다. 근데 경음악을 들을 땐 깍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경음악은 음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음, 아주 저음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클래식은 아주 고음과 아주 저음은 제대로
이 스피커에서 증폭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살려주고 중간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클래식 음악은 음폭이 넓은 데 반해서 얘는 좁아요. 경음악은. 그렇기 때문에 볼륨이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곡을 들으면 그 곡이 괜찮아요. 팡팡팡팡 하면 계속 팡팡팡팡 나가요. 거의. 근데 클래식 음악은 어떠냐면 피아노 심호로 나갈 때는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이죠. 잠이 팍 깰 정도로 깜짝 놀래키죠. 그게 뭔가 하면 음악에 있어서 긴장과 이완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과 이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론도 형식, 그럼 A라고 하는 멜로디가 나오죠. 그러면 B가 나옵니다. B는 뭡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다른 곡이 나옵니다. 다시 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A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찬물, 더운 물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바꿔줌으로써 이성과 감성의 뇌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자극을 시켜서 균형을 맞추게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합창을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음의 높낮입니다. 음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크레센터 시켜주면 되지. 내려올 때는요. 데크레센터 시켜주면 됩니다. 굉장히 그게 심해요. 크레센터는 긴장이라면 데크레센터는 뭘까요? 이완이죠. 점점 빨라지는 거. 아첼레란도가 긴장이라면 리타르단도는 이완이에요.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과 이완의 반복입니다. 봅시다. 노래를 부르는데 찬미가는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주는 귀한 봄에 한 찬기 봄에 그 보면 지금 짧은 노래지만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아곡이라고 해요. 이것을 계속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듣는 사람들이 계속 음악에 몰입하게 됩니다. 긴장, 이완, 긴장. 왜? 긴장만 계속되면 몰입이 안 돼요. 이완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졸립죠. 근데 음악에 있어서 가장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시간이 됐네요. 이따가 다시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라고요? 긴장과 이완. 그것을 통해서 뭘 해주는 거라고요? 이성과 감성에 대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되지 않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몇 시에 다시 시작이죠? 식당하고 산책 한 다음에 2시부터 예. 이따 2시에 우리 즐겁게 한번 만나십시오. 묵상 기도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